자, 아, 장비. 장비가 터파기한 데 있어서 가스 있는 부분을 어떻게 파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가스 담당자. 인력 굴착을 해야 됩니다. 아, 인력 굴착? 네. 아셨죠? 인력. 진짜 유튜브 하세요. 장비 하시는 분들이 보는 유튜브거든요. 아. 네, 거의 그래요. 아, 인력 터파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항상 인력 터파기를 해야 돼. 네, 그게 진리겠죠. 너무 잡을 일 있어. 근데 담당자분이 싹 가시면은 장비로다가 업에 넣게 돼 있어요. 인력부터 가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인력 탑하기랍니다. 1000명이면 그래도 많은 편. 인력 탑하기에 폐해. 그래, 지쳐가는 저 반장님의 모습. 인력 탑하기. 반장님 화이팅. 아유, 수고하셔. 이게 바로 저 땅파기 다리예요. 이게 삽으로다가 파는 삽질 다린 삽질이죠. 그러니까 장비가 잘 안 파주면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팔 거냐고. 이게 왈가닥 많아서. 네, 안녕하세요. 카페단 TV 다발방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뽕따기를 하는데 복잡한 좀 도로에서 뽕따기하고 그런 것을 좀 찍어볼까 했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네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봤는데 이게 관이죠. 이쪽 라인으로 간 관이고 이것은 이제 이쪽으로다가 반대편으로 간 관이겠죠. 그리고 이게 새들이고요. 새들 이 왈가닥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서 파야 돼요. 이것은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간 편의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관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여기 있고요. 네, 새들은 여기 있고, 근데 이쪽으로 간 라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굴삭기 밑을 더 잘라서 더 파야 합니다. 네, 이렇게 조심해서 살살 파봤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파야 하는데 뭐 별건 없고요. 통신하고 가스 그 정도만 있습니다. 오수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새들을 달고 이렇게 분기 연결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수가 나왔는데 오수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주수전을 달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네. 이제 사람들이 할 일만 남았는데 저쪽 마저 따가지고 하나 새들 찾으면 터파기는 장비 터파기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계속 마무리까지 촬영해 볼게요.
잠깐 얘기할까봐. 아.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대매기만 하면은 보통 놓고 청에 놓고 대매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무리입니다. 네, 예,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